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용수입니다. 오늘 그 수원점에서 새벽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악기는 세티미오 소프라니 악기 아주 음색도 좋고 예쁩니다. 첫째 예뻐요, 악기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위탁받은 건데, 팔아달라고 위탁받은 건데, 악기를 아마 이걸 사신 분이 아마 그 이태리에서 유학 갔다 오는 학생이 자기가 쓰려고 가져왔는데 비싸게 주고 뺏었다고. 아주 오래전에 뺏었다는데, 이분이 아주 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꽤 오래 지난 건데요. 그래서 9kg밖에 안 나갑니다. 37금박 80베이스 3열인데, 우선 악기 외관이 굉장히 새것같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완전 깨끗하고, 거의 화상을 끼서 조그만 말고는 거의 새 신품과 같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세티미오가 제가 여러 가지 악기를 해보니까 이태리 쪽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개되는 악기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게 엑스쇼하고 세티미오스를 하니까 굉장히 음색도 좋고 튼튼한 악기도 좀 튼튼해요, 첫째. 근데 악기는 장시간 이런 악기는 아코디언은 장시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쓰시면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오래 써야 되는 악기입니다. 금방 망가지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튼튼한 악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하고 소리 좋아야 되고. 제가 수원점에 4월 15일 날 오픈을 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을 있는데, 금요일은 오래 안 있습니다. 예약이 돼가 있으면은 있지만은 저도 이제 연식이 돼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야간 운전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요즘 토요일이 주말이죠. 그래서 일찍 좀 내려가는 편입니다. 예약이 있으면은 늦게까지 있으면은, 예약이 없으면은. 근데 목요일 날은 제가 있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도 많이 들어오고, 요번 주에도 와가지고 수리도 한네건 정도 수리를 해드렸고, 악기도 몇대 팔아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점에 이제 오픈 기념으로 제가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은, 내가 꿈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고악기를 사가도 제가 1년 동안 부서지지 않으면은, 어떤 큰 데미지가 없으면은 그냥 제가 손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에이스를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원래 새 악기나 1년 에이스 해드리지, 중고악기를 1년씩 에이스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 악기 1년 에이스는 의미가 없어요. 1년 만에 고장나는 악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치야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태리제나 오리지널 옛날에 만들었던 악기는 몇십 년을 가도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특별 이벤트로 제가 중고를 사가셔도, 그런데 위탁품은 아닙니다. 제가 위탁품은 수수료만 조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제가 제 악기, 순수 제 악기 파는 걸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원점에서는 지금 한 달 레슨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레슨만 해드립니다. 연습은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구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구미도 한 달 레슨을 해드릴 수 있는데 강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구미 쪽에는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세 분, 네 분 지금 저한테 지금 와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악기 사시고 이제 내가 한 달 서비스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던데 내일이 주말이죠. 내일은 날씨가 좀 개가지고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다음 동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